한국에서 어쨌든 관심 많긴 한데 옛날 거를 알아야 지금 거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몬스타엑스가 대한민국 문화유산과 만났습니다. 2020년 우리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여름 내내 땀을 흘린 몬스타엑스. 몬스타엑스의 문화유산 견문록 코리아 판타지아. 천년 정신의 길에 자리한 안동 하회마을 이곳에 몬스타엑스의 선우와 기현이 왔네요. 야, 우와, 야, 높다. 역사 깊은 종갓집으로 가는데요. 이리 오너라. 네, 저는 저 서울에서 가수하고 있는 저희는 몬스타엑스 션우라고 하고요. 저 기현이라고 합니다. 션우. 정선 계시는가? 수백 년 전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세월의 결이 느껴지는 고즈넉한 한옥에서 시간 여행을 해보고요. 됐군요! 아, 연락 왔지도 연락! 오냐. 아이고, 세 번 더 가시죠. 아, 그래. 오냐. 아이, 됐군요! 하나, 둘, 셋, 넷. 넘으세요. 됐어요. 전통 탈춤도 멋지게 소화하는데요. 아니, 머리에 대초 같은 거 덮어쓰고 양반이 하나? 아니, 머리에 대초 같은 거 덮어쓰고 양반이가 하나? 전통, 문화, 그리고 눈부신 자연 풍광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다음은 서남사로 가볼까요? 수행의 길을 따라 우리의 불교 문화의 전통을 체험하는 여행의 주인공은 바로 민혁과 형원입니다. 대한민국 써있어. 대한민국.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예요. 다리? 무지개 다리.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디에서 왔어요? 저 이제 서울에서 합장 반배 바로 1배. 요즘에 젊은 말로 막 힐링한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냥 여행을 가도 힐링이 되지만 이런 경험도 절에 와서 이런 경험도 굉장히 힐링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경쟁하고 너무 뭔가 목표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몇 안 되는 세월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제주. 아름다운 경관과 독특한 문화를 간직한 섬이죠. 제주는 설화와 자연의 길을 따라 즐길 수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몬스타엑스의 막내 라인 주헌과 IM이 제주를 돌아봅니다.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자연유산 제주를 마음껏 만끽하고 가네요. 구름 느꼈어. 와. 우와. 와. 우리 제주 이제 해안에 있는 모래죠. 어. 근데 이 모래는 육지 모래하고는 다릅니다. 가루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모래가 다르죠. 이렇게 탐험가 분들 보시면은 여기 막 맛도 보고 막 그러시던데. 어, 그래? 동굴보다? 오, 멋지다. 오. 우와. 오. 제 대릉대릉 달려 있는 게 저게 이제 박쥐입니다. 신기하다. 뭐 지워올 수도 없고 머리 이어올 수도 없고 나 숨만큼만 한 조만이면 두 손으로만 가져오는 거지.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지켜온 살아있는 역사 해녀도 만나보고요. 목숨을 걸고 하시는 거네요 거의. 목숨 걸고 하는 거지. 몬스타엑스의 문화유산 견문록 코리아 판타지아는 곧 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는데요. 많은 기대해주세요.